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에 동해안에서도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쓰나미 소식에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지진 해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안전 문자가 도착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왔지만 어민 대부분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태풍 와서 피난가지 이제 좀 지진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좀 비상결 나가고 좀 와 있는데 처음이지. 기상청은 오후 6시 30분쯤 강릉 쪽으로 해일이 가장 먼저 밀려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어민들이 대피 준비에 한창인 6시쯤 이미 첫 충격파가 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졌다가 차오르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물 빠지는 게 좀 봐, 이거. 이야,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물 엄청 빠지네, 이거. 이번 지진해일은 예측했던 50cm 내외 높이로 대부분의 지역에 도달했지만 동해 무코 지역에서는 최고 85cm 높이까지 관측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재난방송과 대피 안내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은 정말 대피를 해야 하는지,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몰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 왔다 이러면 우린 무대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저 광고판은 저렇게 대피 요령은 해놨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833년 이후 전체 7번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983년에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1993년에는 4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건데 대피 매뉴얼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초보적 수준입니다. 과거 사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지진해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상황 전파와 이를 믿고 움직이는 주민들의 숙달 과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